안녕하세요. 오늘은 태평양과 인도양의 여러 섬에 있는 야자나무 근처에 사는 그 코코넛 크랩을 소개하려고 해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동굴 속 은신처 속에 지금 뭔가가 보이시죠? 저 친구가 코코넛 크랩인데요. 자, 제가 은신처를 살짝 들어볼게요. 긴장하는 거 보이시죠? 아이가 다리도 움직이고요. 자, 살짝 한번 열어볼게요. 저를 물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열어보겠습니다. 저 친구가 코코넛 크랩이에요. 성체가 되면요, 저 몸에 그 길이가요, 약 13cm에서 40cm까지라고 하는데, 제가 눈축으로는 한 10cm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완전 애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완전 성체도 아닌 친구예요. 그 정도 크고요, 몸무게가 약 4kg에서 뭐 17kg까지, 뭐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그 정도 큰다고 해요. 그리고 이름은요, 이 친구가 땅에서 살면서요, 야자나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코코넛 크랩이라고 한대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야자나무에 올라가서 코코넛처럼 붙어 있어서 코코넛 크랩이 아닐까요? 이 친구의 키우는 온도는요, 한 25도에서 30도 정도 돼요. 습도가 한 70에서 80% 유지돼야 되는 친구다 보니까 습하고 더운 여름철 날씨로 계속 키워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는 적외선 붉은 등을 켜줬어요. 왜냐하면 얘가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일반 스팟을 켜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저희는 붉은 적외선 등을 켜줬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온도 습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물을 분무기로 아침, 저녁 이렇게 두 번 분무를 해주고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이 바닥재. 이 바닥재는 제가 소개 여러 번 해드렸죠. 이렇게 코코넛을 잘게 자른 코코 허스크 또는 코코 칩시라고 하죠.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보시면, 자, 옆에도 이렇게 한 마리 더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각각 키워야 돼요. 같이 키우면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싸우면 어느 친구 하나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 사육을 해야 되는 친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친구를 직접 꺼내서 한번 만나볼 건데요. 꺼내실 때는 직접 만지면 이 친구가 물겠죠. 꺼내실 때는 보세요. 이렇게 쉽게 물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물면 정말 손가락도 엄청 아프겠죠. 그래서 뭐 요런 데를 조심해서 잡았다고 해도 이 다리들이요, 힘이 굉장히 좋아요. 다리를 이렇게 안으로 오므려서 다시 앙 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잡을 때는 다리 저기 몸통을 잡아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 뒤쪽을 잡아야 되는데 이 친구도 앞에 보면 눈이 있어요. 그래서 제 손이 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자세가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저에 따라서 지금 자세가 자꾸 바뀌고 있죠? 제 손가락을 언제든지 물려고 지금 절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 이 뒤에 보면 등껍질 쪽에 보시면 다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순수히 제 말을 안 들어주네요. 이 배 뒤쪽에 보면 마지막 다리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에 다리가 있는 이 등값을 손으로 잡으면 안전하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것도 무섭다. 그러면 장갑을 끼고 만지거나 아니면 조심해서 만져야 되겠죠. 요렇게 제가 잡은 게 보이시죠? 요렇게 잡으면 그나마 안전하게 이 친구가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자, 이 친구를 직접 꺼내서 이제 저쪽에 가서 영상을 다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자리를 잠시 옮겨서요. 보시면 이 친구가 코코넛 크랩이에요. 지금 이렇게 얌전하다고 해서 이 친구가 결코 얌전한 친구는 아니에요. 보시면 몸 색깔이요.
약간 검은 빛을 띤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검은색을 띤 보라색인데요. 부분적으로는 붉은색도 보이는 것 같고요. 거의 그래도 보라색에 가깝죠? 색깔이 약간 붉은 톤이 나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주로 보라색이 많이 나고요. 자, 머리, 여기가 머리죠? 머리, 가슴, 배, 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이 집게 다리는요, 크고 아주 단단한 편이에요. 그 집게발에 제가 물리면 상상하기도 힘든데 엄청 아프겠죠? 이 크기 차이가 나는 집게발로요, 대나무를 물면 대나무가, 작은 대나무 같은 경우는 잘린다고 해요.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이 코코넛 크랩이요, 사실은 물면은 안 녹기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손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물었을 때 배를 간질면 코코넛 크랩이 이 집게를 놓는다고 했는데 놓지는 않네요. 지금 집게를 꽉 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친구들은 어두운 곳에서 탈피를 하고요. 그 어두운 곳에 있어야지만 탈피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굴을 파고 보통은 탈피를 하는데 평균 1년에 한 차례 정도 한다고 해요. 한 번 정도 하는데 저희 개체는요,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은 개체예요. 아직 1년이, 제가 키운 지가 1년이 안 돼서 그런지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보통 각각류들은요, 이렇게 뭐 어디가 부절이 되거나 뭐 이랬을 때 탈피를 통해서 다 재생이 된다고 해요. 여전히 꽉 물고 있죠. 이 힘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힘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부분은요, 엄청 딱딱해요. 이 친구, 이 부분들이요, 다 석회질로 돼 있어서 아주 아주 딱딱해요. 이 친구는 낮에는 어두운 곳에 숨고요. 밤이 되면 먹이를 찾아 헤매는 야행성 친구인데요. 야자나무를 비롯해서 이런 식물을 신나 열매를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코코넛이나 이런 코코넛이 주, 저희 주 먹인데요. 코코넛으로 만든 이렇게 젤리가 나와요. 코코넛을 함유한 젤리인데요. 일반 사슴벌레 뭐 이런 그런 젤리하고 좀 달라요. 아이고. 네, 이거는 코코넛으로 만든 젤리고요. 예전에는 이 젤리만 있어서 젤리를 먹었는데 이게 금액이 좀 비싸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소라게 전용 먹이라고 해서 코코넛도 먹을 수 있는 그 먹인데요. 이 친구는, 이게 보통은 지금 보니까 코코넛이 주 원료이기는 해요. 그래서 코코넛 맛이 나는 건데 열어서 보면 이렇게 가루로 나오는 게 있어요. 와, 뚜껑을 열었더니 냄새가요, 아주 아주 맛있는 코코넛 과자, 코코넛 스낵 이런 냄새가 나고요.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렇게 생겼고요. 저희는 이거 젤리와 이 가루를 섞어서 먹이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걸 먹고 있고요. 잡식이다 보니까 열대 과일도 주면 아주 아주 잘 먹기는 해요. 여전히 집게를 꽉 물고 있죠. 이 친구는요, 알을 놓으면요, 이 암컷들이요, 배에다가 알을 품고 다닌대요. 그러다가 부화할 때가 되면 바다로 간대요. 바다에 가서 그 알을 놓고요, 이제 그 알들이 다시 바다에서 육지 생활로 이렇게 옮겨온대요. 이렇게 코코넛 크랩을 알아봤는데요. 여전히 집게를 놓고 있지 않는 이 코코넛 크랩. 저희 엉덩이 보시면 살이 아주 아주 꽉 많이 쪘죠. 그만큼 잘 크고 있는 코코넛 크랩이고요. 자, 엉덩이에는 이런 모양이 있어요. 보라 색깔, 색깔이 정말 예쁘죠? 물리지 않게 조심조심. 이 배가요, 임산부처럼 볼록해요. 아주 아주 잘 먹어가지고요, 정말 통통해요. 이렇게
이 부분도 딱딱해요. 그런데 이 부분 어떠냐? 말랑말랑해요. 정말 이 탱탱볼 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정말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다 딱딱한 부분으로 돼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요 부분만 말랑말랑한 촉감을 갖고 있는 코코넛 크랩이었고요. 얼굴도 한번 볼까요? 여기 까만색 이거. 이게 눈이고요. 이게 더듬이. 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코코넛 크랩. 잘 보셨나요? 이 코코넛 크랩을 직접 만나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이 여러분의 구독은 스마일러 동물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중이신 분들은 또 구독을 누르면 구독이 취소가 된답니다. 구독 중이신 분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